물론 그것도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수면장애라고 할 수 있고 예, 예, 예. 아까 말씀드린 램 수면이 너무 많은 거고요. 그래서 그걸 램 수면을 줄이는 약으로 그걸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대개는 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들 과거에 예. 예? 저 뭐 좀 충격적인 거 뭐 저 전쟁 참여했던 분들 예, 맞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 말해요. 중소로 들어온다. 예, 예. 뭐 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. 이 약이 있습니다. 줄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신과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봤는데 좀 먹을 때는 조금 괜찮았어요. 그런데 또 이제 괜찮다고 놔두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. 그게 보통과 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가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크게 질러요.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외상으로 정신적인 외상으로 남아있어서 아니 그러면은 또 그러면은 잠들면은 그냥 나는 잠을 못 드는데 옆에서는 잘 자야 또 그래 놓고는 예, 그런 분들은 잠이 드는 건 문제가 없으세요. 괜찮아요. 잠이 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데 아까 램 수면에 빠졌었죠. 램 수면이 잠들고 나서 한 90분 지나야지 생기거든요. 그때 이제 그런 꿈을 꾸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현실과 혼동을 하십니다.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. 그렇죠. 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심장, 대표장도 안 되고 피곤하시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데 예, 정신과에서 기관이 받는 판이다. 안 돼가지고 집 안 다니고 그러면요? 그 수면장애만 또 전문으로 아주 잘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예, 수면장애 전문가. 그런데 그때 가서 예, 수면장애 전문가한테 한번 가시죠. 본인이 괜찮다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. 뭐 밖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본인은 그렇게 싶어요.